일일이 판을 만들고 찍어내며 만드는 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이 오롯이 드러나는 가장 느린 예술 판화. 그 간접적인 어떤 느낌인데 그 자체가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판화로 인식을 잘 못할 수도 있겠다. 그만큼 그 판화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 작품의 어떤 질?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복제 과정 속 원본과는 또 다른 독창성을 갖는 판화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삶에 아로새겨온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대구 이천동의 한 갤러리에서는 이달 초부터 색다른 판화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복제의 미학이라 불리는 판화라는 공통 분모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작가 4명의 시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 타이틀인 매트릭스 후드는 판화의 원판을 뜻하는 매트릭스에 전미사 후드를 붙여 새로운 단어의 형태로 만들어냈습니다. 서로 친한 4명의 판화 작가들이 다양한 판화의 방식을 통해 각각의 세계관을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보통 미술 작품에선 유일함의 가치가 중시되지만 판화는 복제되며 원본과는 다른 미세한 변화들이 또 다른 독창성을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요. 인쇄보다 깊고 사진보다 상상력이 풍부한 판화라는 독특한 장르. 작가들은 어떤 매력에 이끌렸을까요? 판화는 하면 할수록 되게 신선하고 좀 매번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게 판화의 간접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매번 우연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도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판화 작업을 할 때 거쳐야 되는 여러 프로세스가 오히려 작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을 벌어주고 오히려 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천천히 오래 걸리는 그 과정이 판화의 진짜 매력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빚어내는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시간과 과정이 주는 쾌감. 판화는 작가들의 손을 거쳐 단순한 복제가 아닌 고유의 예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번 전시는 작품으로서의 오리지널 판화 특유의 복제 미학을 관람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감상의 주 목적입니다. 목판화, 실크스크린, 디지털 프린팅 등 다양한 판화 기법을 이용한 판화 작품의 복제성과 회화적 유일본의 성격을 같이 느낄 수 있게 작품을 표현하려 한 작가님들의 고심이 작품에서 느껴집니다. 정혜미는 캔버스에 디지털로 그림을 짓는 작가입니다. 그의 캔버스 위에선 현대적인 디지털 이미지와 전통적인 아날로그 회화가 겹쳐지며 이질적이면서도 독특한 분위기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저는 과거랑 현재를 한 화면에 응축시키는, 축적시키는 작업을 이번 전시에서 한번 선보였었고요. 제가 예전 17년도에는 그 사회 구조에 의해서 개인들이 이제 폭력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제 작품에 담고자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회화의 어떤 형식, 그 다음에 판화의 형식, 그 두 가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힘의 대결을 펼치고 또 그거 자체를 그 이전의 어떤 폭력성, 경험하는 폭력성과 연결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은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온기를 덜어낸 디지털 이미지에 손으로 그린 그림을 한 번 더 덧씌운 작품들. 그림을 본 관객들의 마음엔 어떤 파도가 일어날지 스스로도 궁금하다는데요. 이미지를 이렇게 올릴 생각이었다기보다 이미지가 이렇게 너무 또 작품이 이렇게 두께가 레이어가 많이 올라가게끔 해야지 하는 처음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또 안 된 것 같아서 좀 중간에 멈춘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부분이 좀 힘들다기보다 아쉬운 부분.
얼굴이 딱 드러나면은 이거랑 좀 상충될 수 있는데 이거 얼굴이 딱 드러나면 그렇게 일으켜버리니까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캔버스에 프린트해서 그 위에 다시 그 아날로그 페인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고 하모니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힘이 생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힘이 어떻게든 드러나면 관객들도 그 힘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좋아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성주의 한 창작 스튜디오 상주 작가로 활동 중인 정진경 작가. 그녀는 평범한 일상에 자리 잡은 여러 가지 사물을 재구성해 감정의 깊이를 표현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파나의 오리지널 기법인 실크 스크린을 이용해서 사물들을 좀 재밌고 다양하게 보여주자는 컨셉으로 사물들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준비했고요. 기존의 사물들을 좀 정적으로 표현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선명한 컬러와 다양한 동적인 느낌을 줘서 좀 재밌게 그리고 관객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판화 기법과 회화의 연계를 통해 관객들에게 신선함을 동시에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사물들의 표정을 포착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상의 색다른 틈새를 보여줍니다.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사물들이 정말 흔하고 평범한 사물들인데 그 사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표현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른 감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 파나의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긴 했지만 색도 그렇고 사이즈의 변화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구나라는 새로움을 느낄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지난 수십 년간 모든 색을 흡수하는 색, 검정을 꾸준히 탐구해온 중견 작가 김동기의 신작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벽면 전체에 김동기 작가님의 목판화에 공간 설치된 작품입니다. 제주도의 시간성을 목판화 기법으로 판에 새겨 표현한 곶자왈 시리즈를 만나 감동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숨막히게 강렬한 검정의 향연에서 시선을 돌리면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싱그러운 초록이 가득한 김서울 작가의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오래 살다 보면 우리가 마땅하게 누렸어야 될 환경적인 요소들을 조금 배제된 상태에서 생활하기 쉬운데요. 이번 전시의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상향적인 그런 낙원과 같은 환경들을 식물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색빛 도시에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초록빛 자연. 작가는 색감을 풍부하게 낼 수 있는 실크 스크린 기법과 동판화 작업을 통해 관객들에게 도시에서 잠시 잊고 살았던 낙원의 감각을 안겨줍니다. 이번에 사용한 기법, 하나적인 기법은 실크스크린인데요. 실크스크린은 색감을 풍부하게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적인 판화 기법입니다. 투명한 아크릴판 위에 실크스크린 판화를 함으로써 훨씬 더 선명하고 투명도 높으면서도 생생한 색감을 살리는 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은 스크린에서 너무 매끈한 투명보다 약간 반 이거는 조금 투명도를 살려가지고 그 식물이 중첩되면 원래는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기 쉬운데 그 중첩된 구조가 좀 시각적으로 다 보이게 하려고 좀 투명도 있는 잉크를 좀 많이 썼어요. 이 판화 각
갖고 있는 개념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작가님들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작업을 하는지를 볼 수 있어서 저 스스로도 또 판화에 대해서 잊었던 부분들을 좀 새로 알게 되고 아, 이 개념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돼서 되게 재미있는 전시가 된 것 같습니다. 판화는 이제 복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복제를 할 때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여러 장을 찍어낼 때 손으로도 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다 특징들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맛을 아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또 판화의 큰 매력이 아닐까, 예술적 가치가 판화로서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에 새긴 이미지는 수없이 다시 찍어낼 수 있지만 하나하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집니다. 작품에 담긴 작가의 시간과 우직한 노력을 읽어내는 것. 우리가 오늘도 판화를 마주하는 이유 아닐까요?